양손에 돈을 갖고 태어난 거야. 우와. 남자가? 대리만족?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화정사 소녀만신입니다. 오늘은요, 저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. 되고 싶은 사람도 많다. 너는 너지. 네, 부러운 면도 있는데, 재테크를 정말 잘하셨다고 소문이 났어요.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고, 키도 엄청 크고, 지금 예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굴까요? 선녀보살하냐? 물어보살. 왜 선녀니? 네. 본인 스스로의 이 길을 지금 현재 연예인으로서 가고 계시지만 그냥 부러워요. 키도 크고 운동자라고 돈 많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얼굴이 살짝 딸리고 한번 갔다 왔다라는 거거든요. 아, 이분의 이제 신점을 보자면 사죄, 육가 원칙으로 산다. 내가 뭘 하나 사도, 누가 이거 막 사라 그래도 신중하게 돌 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사람이잖아. 이 사람은 신점을 본다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한다. 이게 보면은 이제 업이라 그래 이거를. 그러니까 양손에 돈을 갖고 태어난 거야. 재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주나 신적으로 보시면 딱 있게 태어난 거예요? 그렇죠. 왜냐면 재테크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거 안 오르지도 않는 거, 키가 얇아갖고 사갖고 뭐 이런 거 저런 거. 근데 이제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를 자기 소신껏 하는 거야. 누구가 추천을 하지만 그런 게 있어 그 사람한테는.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응양하고 태어나면서 양쪽에 돈을 쥐고 태어났다. 돈을 쥐고 태어났으니까 언제 돈을 가져도 가질 거 아니야 이 사람은. 향후 10년에도 또 가진다고. 뭘 해서도 가져 이 사람은. 키가 팔랑귀가 아니라는 거지. 이 사람은 자기 소신껏 이제 이 사람은 일적인 놈도 잘 되고 또 잘 돼서 돈을 모아서 또 금을 모아서 또 뭐 재테크도 잘 하게 되는 거죠. 뭐 한 가지 흥이라면 혼자 산다는 거. 아, 뭐 혼자 사면 어때? 한번 갔다 오면 됐지. 안 그래? 혹시 그러면 신점으로 네. 결혼할 기운이 있나요? 저는 혼자 살라고 하고 싶어요. 혼자 신점으로. 혼자 살아라. 넌 혼자 살아야 편하다. 뭘 누구한테 의지하고 뭘 할 생각하지 말아라. 신점으로 말씀하고 싶어요. 그분한테는, 선녀보살님한테는. 아니 그래서 선녀보살 된 거 아니야? 그렇습니다. 남자가? 대리만족? 네. 소장훈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데 연예인이 됐잖아요. 네, 연예인이 됐죠. 농구 선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기록을 다 갖고. 그럼 그 카리스마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은 돈 업이 있어요. 돈 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도 돕고 지가 벌어도 벌고 자수상관을 하고 싶으면 하고 최고의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 성격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거죠.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당이 본 거야. 신이 본 게 아니라 이 사람 웃는 인매가 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가 가지런히 났어. 그러니까 그렇게 큰 풍파는 없겠지요 이 사람이. 네. 우리가 옛날에 오복 중에 하나가 이라고 그러잖아요. 운니가 좀 많이 보이잖아. 이 사람이 끌어들이는 그런 게 좀 있죠, 이 사람은. 네.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선생님께 말했듯이 너무 부러운 게 사람의 삶이 부러운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본인이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웠어요. 얼만큼 탄생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죠. 그래도 이제 서장훈 씨는 이제 응행하고 태어나면서 탄생 줄에서 양쪽에 이제 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아주 잘 나가고 계신다고 표현을 할게요. 잘 나가고 있는 서장훈 씨의 신점을 선생님께서 봐주셨고요. 네네.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신선한 인물을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나도 한번 물어봐.